그래서요, 지금 눈물부터 날라 그래. 저 말을 잇기가 지금 힘들어요. 서러운 세월을 어떻게 이기고 살았냐. 팔도 유람하다는 자주가 들어서 그러나, 이렇게 동서남북을 분주하게 다녀봐도 의지할 곳도 없고, 내가 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갈팡질팡만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를 믿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신의 바람이라 치면 이거 신바람인 것 같은데 몸속까지도 다 치고 들어왔으니, 내 몸이 지금 겉으로 보기 멀쩡한 것 같지만 오장육부에 기가 다 빠져있는 격이시고, 내가 사주팔자가 뭐 이렇게 내가 남다르게 타고났던가. 신의 불의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채씨 가정으로 보면은 지금 대신이라고 보여요.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머니가 울고 들어오셔. 내 손녀 안쓰럽고 불쌍하다 하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옛날 옛적에 물 떠놓고 빌던 정성 없는 집이 어디 있더냐 그러세요. 장독간에다가 물 떠놓고 빌던 정성 없던 집이 어디 있으며, 지금 세상에 보면은 신의 줄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내가 몸속까지 이렇게 치고 드니 너무나 힘이 들고, 금전 앞에도 힘이 들고, 인간의 풍파, 가정의 풍파, 이건 분명한 신의 바람인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잡고 내 가정을 다스려주고 같이 빌어가면서 갈 사람이 누가 있든가 그래요. 내가 홀로단시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사주가 분명하고, 내가 총대 메고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있으면 내가 가장처럼 이끌고 가야 되는 사주는 분명한데, 그런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울함이 많아.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올해는요 꼬여들었다 그래요. 내가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되지를 않아. 원래 운기 자체도 내가 깨지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부딪히면 깨지라는 운이 들어와 있고, 이 최씨 가정의 옛날에 대감 할아버지 머슴 부리고 살 정도로 잘 살았던 집안이고, 말을 타고 다니다 하듯이요. 근데 신바람은 있어요. 조상의 바람, 신바람은 들어와.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근데 신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서 갈팡질팡이 들어왔다가 지금 접었다 그래요. 신에 대한 마음을 좀 접었다 그래. 갈팡질팡 하다가.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다 보니까 그건 잠시 미뤄뒀다. 좀 접었다. 내가 신을 모시고 가겠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정답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딸내미가 워낙 하고 뛰니까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가려고 마음도 먹었다가 접었다고 보인다고요. 좀 밀어놨다고 보인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오는 말은요, 정말 이 가슴에 한이 많고요, 힘들었던 게 많다 보니, 근데 이겨내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마음은 여리고 착해요. 정도 많으시고, 사람으로 볼 때는요 흠잡을 곳이 없구나 그래요.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근데 동서남북 분주하게 다니면서도요 내 마음 의지할 곳이 없었고, 차 타고 다니면은요 거기가 그냥 내 안식처 같은 거예요. 그냥 제일 편한 자리 같은 거야. 내 집이 편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내 말이다 이거예요. 옛날로 치면 차가 말이에요. 이 말을 타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래요. 대감 할아버지라고 보여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차대감 역할을 하시면서 돌아다닌다. 본인 차로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다니는 게요, 내가 그냥 의지된 생활이다. 어디 가만히 붙어서 일하는 거 못해요. 뭐 사무실에 있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든지, 그런 거 못해. 다니면서 해야 돼. 뭐 그래. 네, 답답해서. 답답해서. 이건 대감 할아버지 부리에서 그래요. 지금 말 타고 다니는 격이야, 우리 엄마는. 몸이에요, 여기저기가요. 지금 당장 째고 꼬매고 수술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멀쩡한 곳이 없다 그래요. 오장육부에 기가 다 빠져 있고요,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몸에 혈이 제대로 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무겁고 가라앉고, 조상에서 보면은 이게 산소의 자리에서 보면 묘가 보이는데요, 하나가 딱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두 분이 같이 있어야 돼. 양쪽에 나란히 있든지. 근데 하나가 계시는 묘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묘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할머니가 그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묘 있어요? 산소 쪽에 좀 아세요?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모르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가 할아버지 자로 보이는데 하나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청춘에 가신 분,
그렇게 해서 좀 젊어서 가신 분, 총각은 아니에요. 좀 청춘이다, 젊어서 가신 분이다. 하나만 있는 묘가 있다요. 거기서 신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러면서 신의 바람을 일으킨다. 여기에서는요, 조상에서요, 우리 언니가 신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줄이 있다,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요. 그럼 조상에서 신의 바람을 일으킨다. 팔도 유람하자고 들어서는데, 할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그 젊어서 가신 청춘에서요,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 잡을 곳이 없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듯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거는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워낙에 강하셔서요, 이기고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받들고 살려고요, 마음은 먹고 계시네, 나중에라도. 지금 잠시 밀어놓고 접었다는 거지. 신 모시고 가고 싶어요, 본인은. 의지하고 가고 싶어요. 의지할 네. 곳이 없기 때문에 신이라도 믿고. 사람이지 하는 것도 진짜 그렇고. 딸 시집 보내고 나면은 어차피 시집 보내고 똑같은데 신을 의지해서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신이라도 의지하고 가고 싶다. 나 안 아프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하시려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 책임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명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런 건 있어요. 의리도 있으시고, 내가 뭐든지 총대 메고 앞장서서 할 수 있고, 강하신 분이에요. 남자 같은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서, 뭐라도 하면 똑부러지게 하겠고요. 열심히 하시겠고, 신명만 잘 받들고 가면 열심히 하시겠고, 근데 아직은 내가 볼 때 때가 아니다 그래요. 받으시려면 53세에 받으셨어야 돼요. 53세면 2년 전이래요. 한 템포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환란이 왔어요. 그때 받았어야 돼. 근데 한 템포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때 인간 환란 왔었다니까.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란은 지금까지 살면서 많았지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이런 신명 쪽이든 뭐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조금 보내서 한 3년 세월은 더 가야 되겠다. 그때 가서는 머리 쪽지고 한복 입고 이 자리에 앉아라 하시네요. 그때까지가 빌고 가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몸이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은데 누가 몰라줘? 왜 멀쩡한 것 같거든. 그러다가도 또 일은 하잖아요. 일은 하고 하니까 그냥 꾀병같이 보이는 거야. 내 이 오장육부 다 썩어 들어가듯이 힘든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 눈물도 좀 있으면 다 마르고 없을 것 같아. 혼자 긴 세월을요,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많이 울잖아. 혼자 괜히 서럽고 눈물 나고. 나는 지금 우리 언니를 봐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해. 이게 먹먹거리는데 정말 대성통곡하고 한번 울어야 되겠어요. 어떤 때는 여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몸도 아프지만 가슴이 비어져서 아픈데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너무 머리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잘못한 건 없는데 믿고 살아야 되는 줄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 집안에서 본인이 무당된다고 해서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이해한다 이럴 분 아무도 없게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신이라도 의지하고 가셔야 되겠고. 저보고 미쳤다 하죠. 이상하다. 그렇죠. 뭐 계속 뭐 너가 다니면서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어쩌냐 뭐 그러죠.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네, 볼 거고. 네. 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고요. 어차피요, 혼자예요. 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딸을 위해서 엄마니까 책임감은 있어야 되고, 딸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헌신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딸 시집 보내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한 템포 넘어갔으니 다시 한번 3년을요 내가 닦고 산다 생각하고. 그러면 몸이라도 안 아파야지 일을 하고 그래도 의지하고 갈 곳이 아니에요. 의지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기도 정성을 드려도 어디 보살님 전환의 한 곳에요. 인연을 잡고 닦고 다니고요. 일도 하고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당장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신 받으세요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사람도 그렇고. 딸 때문이 아니에요. 딸 때문에 엄마 딸 시집 갈 때까지 기다렸다 받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신이 차고 드시면은 딸이고 아들이고 누구고 소용이 없어. 내 부모고요. 소용이 없어. 근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받았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근데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벌써 53세 때 차라리 그럼 그때 받았어야 된다. 근데 한테 뭐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신의 바람이요. 이렇게 차고 들 때가 있어요. 온기가 돌 때가 있어요. 그 하신 전에도 있었다고? 그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그냥 좀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런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넘어온 거죠. 제가 볼 땐 그 전에 미리 받았어야 된다고는 안 보여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어렸을 때 받았겠죠. 근데 딱 53세 때에 그때 환란이 올 때 그때 모시고 의지하고 갔던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3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동안은 닦고 가야 되겠다. 몸수는 안정시키자 그러시네요. 몸이나 안 아프게 해놓고 그래야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눈물이 나는 분이요. 누군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 나고 서러운 게 누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로 인해서요 돌아다니고 동서남북 다니시고 분주하게 다니시고 하는 거는 대감 할아버지에서 그러시고 원래는 옛날에 모순 부리고 살듯이 잘 살았던 집이다 하니 근데 이분에서 그러면 금전을 벌어주겠다 하고 나중에 이 대감 할아버지를 언니는 잘 받들어야 돼요. 조상님이야 우리가 구슬해 보면은요 청춘에 가신 분도 있고요 옛날에 한 많은 분도 있고 어느 집이나 있어요. 근데 언니는 어느 줄력을 잡아야 되나 대감줄을 잡아야 돼. 여신이 아니라 남신. 그러면 할아버지 줄력을 잘 잡아서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조상님은 회원을 시키고요. 잘 풀어서 보내드리고 그 대감줄을 잘 잡으면 언니가요. 몸이 안 아파. 그 할아버지가 앞장서야지 나중에 신의 길을 갈 때도요. 편안해져요. 과감해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이 당장의 문제죠. 지금. 내가 볼 때 지금은 몸 아픈 거부터 고쳐야 돼요. 이거는 병원 가서 고칠 건 아니고 아시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약 먹고서 약효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이제 약효는 나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좀 예전에는 무리하게 조금 해도 괜찮은데 이제 조금만 무리한다면 안 아픈데 뭐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못 버텨요. 그리고 올해 운기 자체가 돼지에 들어오면서 지금 내 해운년에서 부딪혀요. 깨지라는 운이야. 그러니까 몸수가 쳐요. 몸 지금 이 정도 아니면은요, 좀 더 있으면은요, 2월달 넘어가면은요, 사고수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사고로 해서 몸이 쳐요. 지금은 아무 형상 없이 몸이 아프지만, 이거는 조상의 바람이다. 그리고 내 타고난 사주에 보니, 온 혈이요, 막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의 운기로서 돌려줘야 돼. 혈자리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조상 누군가가 한 명이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아프고, 이건 아니에요. 신을 모시려고 들었거든. 진작에나 그러면은 53세에 모셨으면 좋았다 해도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할아버지를 대우하려다가 말았어. 내 할아버지를 왜 대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대감 할아버지를. 제가? 네, 그러니까 조상님을요 대우를 하려다가 말았다고요. 그러면 본인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신도 모시려고 했다가 그죠 지금 밀어놨죠. 예전, 근데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대감을 못 했는데 그때요 이게 가려고 상상도 제가 본 게 아니라 다른 분 돈을 대고 갔었고 내리고 다니라고 신랑이라는 분을 옮기고 신부름 해도 했는데요 그 법당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외길을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엄청 못 달도 가야 된다고 제 몸이 아파서 가요. 갈 사람은 안다고 저보고 저한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딸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중간에 딱 이게 내가 중심이 생긴 게 아니라 거기 갔어요. 방금 좀 얘기해보고 지내셨다고 근데 환자도 안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서 거기 갔더니 전부 숨은 대신이라고 갈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때 갔으면 가려고 안 먹었다가. 예. 근데 그때에 숨은 대신이란 말도 제가 볼 때는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나와요. 대신 할머니가 보인다 했잖아요. 저도 아까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보이지만 부채 방울을 들고 들어왔으면 지금 본인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빌고 닦고 가자.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 말이 나온 게 옛날 옛적에 장독간에 물 떠놓고 안 빌었던 집 어디 있더냐 했잖아요. 다 그 빌던 공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빌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무당이 돼야 되냐. 굿도 하고 남의 가정을 밝혀주고 조언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무당이 돼야 되냐. 옛날에 10년 전에 그때는요. 내가 힘드니까 그때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모셔볼까 했지만 어쨌든 또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봐도 신은 아니에요. 신이 차고 든 건 아니에요. 근데 내 할아버지의 대우를 하면서 그때에 내가 장사든 사업이든 남 밑에 있을 뿐 아니에요.
내가 운전직으로 뭘 하든 뭐 내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거를 해야 될 뿐이거든. 그럼 그때 대감할아버지를 잘 받들고 살았으면 금전이라도 지금 있지 않겠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또 내가 돈 벌 수 있는 운기도 좀 놓쳤어요. 어차피 몸수 때문에라도 빌고는 살아야 돼. 한 해 한 번씩이라도 내 신령님, 조상님 대우를 하면서요 살아야 되는 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요 쪽지는 게 보여요. 머리 이렇게 쪽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머리요 계속 기르세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복 입고 싶어. 그리고 부채 들고 방울 들고 춤추고 사세요. 근데 지금이 문제야. 아프니까. 근데 한스러운 노래만 나와. 여자의 일생. 내 인생에 내가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오면서도 내 인생은 없어요.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너무너무 서글퍼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어. 돈 많이 벌고 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남자한테요 뭐 돈 받아가면서 호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춤추고 싶어요. 대감 할아버지만 잘 차고 드시면 본인 안 아파요. 보통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은 조상에서 뭐 할머니가 그렇다, 뭐 고모가 그렇다, 젊어 청춘에 가신 분이 그렇다 이렇게요 점사가 나오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언니를 보니까 이 할아버지만 차고 드셔서 본인 몸주 한번 실컷 놀고 나면은요 그럼 풀려요. 안 아파요. 그리고 나머지 조상님 회원하고 풀어드리는 거는 군웅 꽃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군웅을 풀면서 영가님들 풀고 사자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내 몸에다가 조상 영가를 실는 게 아니라 대감 할아버지 실고요. 정말 부채 잡고 곤방대 잡고 한번 놀아보시고 갓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할아버지 몸도 잘 놓으시면 본인 몸 안 아파요.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